시내리 30번 통장인데요. 어떤 게 쓰기가 어려웠나요? 픽처랑 또 프랙티스도 어려웠고. 프랙티스 잘 고쳐서 맞았네. 다음에 really도 어려웠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Look at this. 가까이 있는 건가 봐요. 자, picture는 소리가 picture 이렇게 소리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pick. 그 다음에 chore 이 부분이 어려워. chore 얘가 있죠? 그래서 chore 하고 소리 한다는 e가 있습니다. picture 있습니까? Hey, look at this picture. T-U-R-E가 chore 소리 났습니다. chore, pictu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이즈니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그러니까 보여준 사진 속에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지성 같으니까 박지성 아니니? 그럽니다. 그랬더니 박지성 맞다 그러죠?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은 뭐 대신 왔냐? 그래, 그는 박지성이다 대신 왔죠? 그러면 right은 영어로 뭐 대신 왔다? Right죠. 앞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름이 박지성 했으니까 맞으니까 yes, he is 박지성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했더라. 그 사람 뭔데? 이래 물어보면 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준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그렇죠. What is he? 됐습니까? 그래, 그는 박지성이야. 오케이, 그 사람은 뭔데? 그 사람은 내 영웅이야. He is my hero. What is he?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오, 금방 고쳤네, 원이. 오, 잘했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주어라 그랬어, 주어. 얘는 그를 이란 뜻의 좋아하는 목적어라 있습니다. 목적어의 형태를 써야 돼요. 남자 한 명, he하고 him은 남자 한 명인 건 공통적이지만 he는 누가 다 만들 때 씁니다.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예,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얘기합니다.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자 여기 다 없다 치고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해서 a great soccer player, 위대한 축구 선수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죠?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지내니? 어떻니? 그랬더니 위대한 축구 선수 이릅니까? 축구선수 무슨 씨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누구 아니면 무엇이겠지? 그렇죠. 누구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고요. 그러면 얘는 누구야 무엇이야? 그렇죠. 그럼 그는 무엇이니? 자, 이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정리 중에서 뭐예요? 하다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는 비동사 보이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great soccer play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이거 한, 안쪽은 없는데요?
반쪽은 없는데요? 뭐라고? 여기 그렇죠. 반쪽은 없어요. 네, 그거 원래 없죠. 다 했어? 네, 이렇게. 그렇죠.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렇죠. 그 사람 뭔데? 그 사람 뭔데? 했더니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야. What is h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What is he? He is a big great soccer player. 시우는 여기서 뭐 배운 것 같아? 하나와 여러 개?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네. 자,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진 않아. Big 무슨 뜻이고 무슨 씨, tall 무슨 뜻이고 무슨 씨만 뭐 알면 되는데 Big 뜻은 큰, tall 키 큰 무슨 씨예요?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어떻니? 그랬더니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키 크거나 덩치는 안 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영어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고 영어로는 뭐죠? When?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뭐라고 인사해요?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어때? 너 어때? How are you?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랬더니 잘 지내면 뭐라 그래요? I'm fine 이죠. 그렇죠? 피곤하면 fine, 좋은, 괜찮은, tired, 피곤한, 둘 다 무슨 시야? tired, 피곤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fine, 어떤 사람? 잘 지내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니 영어로 뭐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씨 중에서 비동사죠. 그래서 그 사람 어때? How is he? 했더니 덩치가 크거나 키는 안 커. Okay. 그 사람 뭔데? 그 사람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위대한 축구선수야. Okay. Great soccer player 이름씨니까 무엇? Big하고 tall. 어떤 씨니까? How? How is he? He isn't big or tall. What is he? He's a great soccer play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Okay, 이번엔 좀 멀리 있는 사진 하나인가 봐요. 됐습니까? Look at하고 take a look at은 같은 뜻이니까 뭐 이 자리에 look at that picture 해도 상관없습니다. Okay.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Okay, ugly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Okay, his feet 안만 길어봤죠?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렇죠, day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이어서 붙여서 얘기 좀 해줘. Do, does, did 중에 얘가 보이다라는 하다시고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럼 does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러면 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뭐 들어있겠어요? 하다시 두죠. 왜 하다시 두냐 하면 이거
그것들이 모성해 보인다.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아닙니다. they입니다.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고 하고 있죠. they look ugly. 그것들 못생겼어. they look ugly.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여.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번에 읽기 연습할 때 뭐 했냐면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했었어요. 어글리 뜻이 뭐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의 발 우리 지금 이 말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발들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여? 그랬더니 못생겨 보여.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How do his feet look? His feet look ugly.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오케이. 맞다라는 말은 그래 무엇은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인다?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라는 말을 맞아라는 말로 줄여놓은 거죠.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right은 뭘 줄여놓은 거다? Yes, his feet look ugly. 줄여서 yes, they 하다시니까 do. 더 줄이면 yes, they do. 원래대로 다 쓰면 yes, his feet look ugly. 조금 줄이면 yes, they do. 완전히 줄이면 right. 맞아.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여. 그래, 그것들은 그래. 맞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뭐 했냐? 이 대답 듣고 싶어. Fish. 그래서 많은 흉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이어서 그럼 하다시면 두 더즈 디즈 중에 뭐? 자, 여기 he가 여기 보면 누가 다 표시하면 그가 가지고 있다죠. 그렇죠. 이 안에 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s부터 있죠. 원래 모습은 가지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A lot of sc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What?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렇지. Does he have 그의 발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놔두고 얘는 그대로 묻는 말 할 거고 이번에 얘는 놔두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발에 라는 말은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많은 흉터가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많은 흉터를 어디에? 를 만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했습니까?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했습니까? 많은 흉터가 어디에 있니? On his feet에. Where에 대한 대답? On his feet. What에 대한 대답? A lot of scars.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발에 가지고 있니? 라고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가지고 있다.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oes he have ugly fee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구도 그렇죠. 더즈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has 였죠. 그는 가지고 있니? 하려니까 does he have 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practice는 소리가 prac 그 다음에 tease 이렇게 소리 나니까 prac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s 조심해야 되는데 s가 아니고 c예요 그 소리 안 나는 e가 있습니다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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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자 이 문장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유? 박지성이 ugly feet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래서 앞 문장의 질문이 뭐였어요? 왜? Why doesn't he have ugly feet?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런 녀석을 보고 접속사라고 한대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하다가 와요? 그가 연습한다 해서 접속사가 하는 일은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그가 연습한 다였는데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뀌어 있죠. 접속사는 다 그런 일 합니다. 그럼 얘가 없으면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그렇죠. How? How? 그렇죠.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의 뜻은? 하니 항상 그렇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라는 질문을 방금 만든 거예요.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여기에 누가 하다가 보이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떻게고요 이건 이거 누가 하다 부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하다시면 항상 붙여주세요. 하다시 더즈죠. 그래서 여기에 does he 하면서 묻는 말 만들었죠. is he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됐습니까? And it made his feet ugly. 자, 이 문장에서는 이게 뭐 대신 왔는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 대신 왔죠?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 는 것이 뭐했다? made 해버렸다. 만들어버렸다. 무엇을? his fit을. 어떤 상태로? 어구디한 상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it을 원래대로 하면 뭐라 그랬더라? that he practices very hard.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무슨 이 문장이 뭐였다? and that he practices. 아이고 얘 빼면 안 되지. made his feet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얘 만나면 고마워하라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묻고 답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얘 없다 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못생기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누가 다 보이죠? 그것이 만들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붙여서 얘기 좀 해줘. 그렇죠. 그래서 자, 얘 원래 모습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How did it make his feet? It made his feet ugly. 그게 그의 발을 저 it은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대신 왔어.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how 어떻게 made make 만들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엔 바꿔서 요거 놔두고요.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만들어볼까 이번에는?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메이크 되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 아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했더니 대답이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다음 과정은 몇 호죠 그러면? 몇 번이죠? 뭐 프린트 해줘야 될 게 있나요? 아니면 단어인가요? 아 단어인가요? 보자 20... 몇 번? 아닌데? 31번? 아 31번이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31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남아있는 거 틀린 거가 선생님이 써줄게요. 몇 개 틀렸는지 알겠습니다. 틀린 건 고쳐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